장마철 같은 12월 이틀이었습니다. 강원 영동 지방엔 기록적인 폭설과 폭우가 쏟아졌거든요. 고성군 향로봉엔 74cm 가까운 눈이 쌓였고 남부 해안가엔 돌풍도 몰아쳤는데 내일 하루는 반짝 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폭설에 파묻힌 강원도 최전방 철책을 따라 국군 장병들이 순찰을 돕니다. 파여있는 눈길의 깊이가 성인 남성의 무릎 길이만큼이나 깊습니다. 부대 인근에 있는 고성군 향로봉은 이틀간 최고 73.7cm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최고 41.6cm의 눈이 쌓인 미시령도 온통 눈밭입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 내려진 대설특보는 오전 10시 모두 해제됐지만 녹지 않은 눈이 한낮에도 곳곳에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강릉과 대관령에는 어제 하루 90mm가 넘는 비가 쏟아져 12월 1강수량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남부 해안을 중심으로는 순간풍속이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비도 조금씩 내리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조금 다니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빠져나가면서 내일부터는 반짝 추위가 찾아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전날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권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목요일인 14일부터 또다시 저기압이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